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전쟁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겼던 걸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겼던 이유를 말이죠. 자, 우선 임진왜란의 과정을 섞어가면서 보자고요.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으로의 출정을 선언합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대륙을 점령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 다이묘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1590년 4월 13일 음력에요. 부산 앞바다에서 고니시 유키나카의 일본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규모 일본군이 상륙했죠.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파죽지세로 수도 한양을 점령하고 조선군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선이 지는 전쟁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이 전쟁은 7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을까요? 우선 일본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 수항복지라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케다 신겐 같은 일본의 유명한 무장들이 전부 다 이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열된 일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는데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 경험이 많았던 군대였습니다. 또 전략전술적으로 매우 훌륭한 군대였죠. 그에 비해서 조선군은 200년간 유례없는 평화기를 보내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결함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분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제대로 훈련이 된 병사들도 별로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지역의 군대를 한 지역에 결집해서 전투를 벌이는 재승박력의 체제도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임진왜란 초기에는 조선군이 진짜 그야말로 개털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와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가 맞붙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뻔하죠. 그래서 부산진, 동래성, 상주, 탕금대, 한성까지 파죽지세로 뚫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군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선조가 도망을 간 거예요. 선조는 도망가고 일본군은 잡으려고 쫓아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보급의 문제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보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반도 지형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급로가 길어지는데요. 엎침대 덕침격으로 조선은 상업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서 인프라도 나쁜 편이었습니다. 아니, 인프라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군은 밥을 못 먹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죠. 밥만 못 먹겠어요? 물도 없고 갑옷도 수리해야 하는데 여분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이제 곧 겨울인데 하복을 입고 있고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이 일본군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본군도 머리를 써서 인프라를 닫고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급로 곳곳에서 의병들이 나와서 일본군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죠. 한국은 산지가 70%인 지형이라서 산속에 숨어있다가 게릴라전을 펼치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숨어있다가 보급하는 일본군들을 발견하면 기습해서 이기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일본군을 괴롭혔죠. 게릴라전이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급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꾸준한 작은 공격들이 전쟁을 지속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번의 작은 공격이 한 번의 큰 타격만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은 현지 보급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현지 보급도 막히게 되었죠. 현지 보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조선의 경제력을 봤을 때 20만 대군의 일본군을 한 번에 먹여 살리기는 쉬운 게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조선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일본의 물자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청야 전술을 실행하는 등 끝까지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거기다가 조선군이 조선의 주요 곡창지대였던 전라도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현지 보급 전략도 실패로 돌아갔죠. 자, 육로 보급, 현지 보급 다 끊겼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해양 보급입니다.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애당초 일본군은 육군이 진격하고 수군은 남해안과 서해안을 돌아서 육군에게 보급한다는 전략을 짜는데요. 만약에 이게 성공했으면 조선이란 나라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순신의 등장은 일본군에게 자연재해와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해양 보급로까지 싹 다 막히게 됩니다. 제해권을 조선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급을 했겠어요. 심지어 일본 본토의 주요 보급품을 조선에 전달하려면 바다를 무조건 건너야 하는데 말이죠. 제안과도 같았을 겁니다. 자, 지도를 넓게 보겠습니다. 현지 보급 불가, 육로 보급 불가, 해양 보급 불가, 보급이 모든 곳에서 막힌 겁니다. 그 와중에 명나라군이 내려오고 조선군이 다시 재정비하면서 임진왜란은 다소 다른 국면을 맞이하죠. 제대로 된 보급이 되지 않으니 날이 가면 갈수록 사기가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일본군의 패배로 말입니다. 결국 이런 보급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자 임진왜란 후반쯤에는 일본군은 내륙을 포기합니다. 보급이 비교적 원활한 바닷가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농성해버리는 상황까지 오죠. 그러다가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 일본
임진공군 철수가 결정됨에 따라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싸우는 군대여도 보급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죠. 아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쟁이 수두룩할 겁니다. 임진왜란을 조선이 이긴 이유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보급이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백으로 물달 센스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